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투주 언니요. 언니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네 정말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날씨가 더워졌죠? 네, 네. 더워요. 더우니까 꽃도 많이 폈고 푸르른 잎이 이제 초록빛, 진하게 연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더워지려고 했어. 아우 더워, 더워. 이제 옷도 또 사야 돼요, 그죠? 네. 네, 옷 사야 되는데. 근데 언니들 제가 언니들 주려고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와, 맛있는데. 언니 가방 근데 진짜 예쁘네요.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 제가 아끼는 거예요. 이거 그림도 이거 제가 그리고요. 색칠도 이거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아껴서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가방이에요. 언니, 언니 맛있는 거 가져온다니까요. 자, 빨리 빨리 주세요. 짠! 잠깐만. 뭐야? 근데 쓰레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쓰레기 많아? 아, 이것도 아니고. 언니! 비시고. 아, 일단. 가방 청소 좀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아,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가방인데, 쓰레기를 아무나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넣고, 먹고, 가방에 넣고 이랬더니, 이거는 쓰레기 가방인지, 제가 제일 아끼는 가방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그냥 막 쓰레기가 들어있네요. 네. 근데 이제 짠, 언니들 저 젤리를 찾았어요. 아, 아저씨. 그, 여기 안에 있는, 젤리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쓰레기가 있던 가방 안에서 찾은 젤리. 청소 빨리 해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청소해야겠어요. 이제 빨리 청소하세요. 저는 언니. 쓰레기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필통이랑 이렇게 해서 짠! 정리했어요. 와, 언니 이제 정리가 되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이제 필요한 물건도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지저분한 과자 봉지들 다 버리고 나니까 가방이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언니들 예수님도 청소는 하셨겠죠? 물론 예수님도 청소는 하셨겠지만 그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요?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잡는 거? 기둥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멀리서 막 일주일씩, 이주일씩 막 걸어서 오는데 막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성전 앞에서 좀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비둘기나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비싼 값에 그냥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하고 소하고 비둘기를 다 내쫓고 사람들한테 막 벌컥벌컥 화를 내면서 상을 막 질렀고 막 그렇게 화를 내셨대요. 난리가 났겠네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막 이러고 멋지다. 여기는 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장사를 하다니 하면서 막 청소를 성전을 청소하셨대요. 와, 완전 아수라장이 됐겠지만 예수님은 속상하셨겠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는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다니. 성전에 비둘기에 소에 양에 막 들어와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세요 사세요 하고 있었다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속이 후련해요. 그렇죠. 저도 예수님이 좀 멋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언니들 그러면 오늘은 저랑 같이 휴지 청소를 해볼 거예요. 청소요? 네. 어디요? 갑자기 우리 청소해야 돼요? 청소하기 싫은데. 자, 게임 같은 청소예요. 자, 풍선으로 우리 휴지를 이렇게 옮기는 걸 해볼 거예요. 짜잔, 풍선! 우와! 언니, 어떤 게임이에요? 자, 이제 그 화장지가 이렇게 앞에 하나씩 놓아줄 거예요. 여기 쟁반에다가 휴지를 빨리 옮기는 건데 손을 쓰면 안 돼요. 바로 풍선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우리 이렇게 문지르면
커져요. 언니 무서워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되잖아요. 정전기 나서. 그 정전기를 이용해가지고 휴지를 빨리 옮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한중은 우리 마음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한주 되길 바랄게요. 네. 언니들 마음도 깨끗하고 친구들 방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엄마 칭찬받고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안녕.